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성서공단입니다. 성서공단 달서구 호산동에 나와 있고요, 길 건너편에 여기 저기 정면 쪽으로는 계명대학교입니다. 계명대학교에서 성서공단 바로 진입을 하는 쪽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이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 여기가 코너 건물이 첫 번째 건물이라면 두 번째, 세 번째 건물 1층에 호산갈비라고 적혀 있죠. 저 건물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건물 구성은 많이 찾는 상가주택이에요. 1층, 2층 상가로, 그리고 3, 4층은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이 가진 도로 여건이 참 좋습니다. 이제 보이는 이쪽 앞쪽 도로, 이쪽 도로와 그 건물 뒤편에 북쪽 도로, 남쪽과 북쪽 양길을 물고 있는 건물인데요, 우선 제가 건물 여기서 보여드리고 좀 이따 뒤쪽으로 가서 뒤쪽 도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전부 다 상가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1층에는 음식점, 식당, 사무실 등이 임차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3, 4층 주택에는, 여기가 성소공단이지 않습니까, 공단에 다니시는 직장인분들, 그분들이 여기에 임대 임차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매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 있게 잘 나왔습니다. 이런 도로 여건이 좋으면서도, 그리고 현재 이 가진 대지,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고요, 건물이 가진 용도 지역과 이 도로 여건 등을 따져봤을 때 매매 가격이 이제 9억에 나와 있는 아주 알찬 매물인데요. 일단 이 건물 내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두 개와 원룸 하나, 쓰리룸 하나, 주인 세대 총 다섯 가구입니다. 남쪽 20m와 북쪽 8m 도로 접하고 있고요. 대지는 195.6제곱미터, 건물 485.1제곱미터, 대지구 평수 안산시 59평, 건물 146평입니다. 04년 10월 6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9억에, 그리고 현재 건물 대출은 2억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2억 4천만 원, 이제 인수가 4억 6천에, 현재 건물에 나오는 월세 298만 원, 은행 이자 100만 원 제외하고 196만 원, 수익률 6%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제가 건물 내부 들어가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층에는 여기 호산 갈비집이 임차가 되어 있고요, 2층은 현재 공실입니다. 임대 내역은 전체 다 만실 시에 임대 내역을 알려드렸고요. 2층 현재 평수가 40평 정도 되는 상가인데요, 2층 내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층 상가입니다. 현재는 이제 공실이고요, 여기가 예전에는 노래방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싹 다 비워지고 명도가 된 상태이고요, 이제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평수는 거의 한 50평 가까이 정도 나오는 평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 제가 양길을 물고 있다고 했는데 바로 뒤쪽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건물 뒤쪽에도 8m 도로 이렇게 접하고 있고요, 현재 이쪽으로도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마련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다시 내부 들어왔고요, 이 동네 대부분 보시면 뒤쪽 도로 접하고 있는 쪽으로도 2층에 계단을 놓고 다른 집들도 다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저기 중간에 보면 징크 판넬 되어 있는 집 있죠, 저게 제가 작년에 매매했는 건물이고요, 저 건물도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도 저기도 식당이 있고 2층에도 사무실, 3층에도 사무실로 이렇게 임차가 되어 있는 구성이고요, 오늘 건물은 1, 2층 상가 이제 쓰고 있지만 3층부터는 대리 다른 구조입니다.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3층으로 올라왔고요, 여기부터는 현재 여기는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이 두 개 있는 쪽과 방이 세 개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임차인 분들이 오래 거주하셨어요. 그래서 주인분이 임대료를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받고 계시고요, 임대료도 또 올리려고 하니 세입자분 오래 사시는데 좀 이해하기도 하고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받고 있습니다. 주인실도 똑같이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2층 제외하고는 모두 다 만실인 상가 주택입니다. 옥상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고요, 건물 뒤쪽 편에 제가 이제 계명대학교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계명대학교고, 저기 높은 건물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입니다. 동산병원 앞에는 강창역이 있고요, 강창역과 그리고 계명대역 도보로 약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위치이고요, 건물 남쪽 정면 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대형 공장들 성서공단입니다. 공단에 다니시는 분들이 오늘 건물 임차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물을 상가 건물 상가를 이용하시는 손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성서공단을 끼고 있고 그리고 강창 그리고 계명대학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선호도가 높은 상가주택 매물 소개시켜 봐드렸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